이제 주로 세 가지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정품 인증 솔루션이랑 물류 추적 시스템이랑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정품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에 칩을 삽입을 해서 어플로 이제 정품 인증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도어락에 저희 유심칩을 삽입을 해가지고요. 핸드폰 번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제 물류 추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송장에 RFID랑 NFC 태그를 삽입을 해서 제품이 중간에 로스가 생기면 그 로스된 위치가 어딘지까지 정확하게 추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특허 신청 다 완료했고요. 예를 들어서 정품이 아닌 해킹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태그가 자체로 파괴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예 인증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그 칩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하나의 코드로만 서로 상호 이제 수신을 하면서 그 코드가 맞는지 판단하는 건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랑 저희 그 어플이 상호 수신을 하면서 계속 변화하는 상호 검증 시스템이어서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